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중학교 1학년 이유지입니다. 저는 오늘 내신학습 플래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제가 내신학습 플래너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계획적이었고 불편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 3주 전 시험 계획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볼 시험 범위는 6과 7과 8과였습니다. 교과서 구성 순서는 리슨 앤 스피크, 문법, 본문, 단원정이었습니다.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본문을 꼼꼼히 세 번씩 읽는 것이었습니다. 그 다음 영어 시험 범위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은 6, 7, 8과 단원 본문이었습니다. 이것은 비율은 30%를 차지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6, 7, 8 단원의 문법 예문이었습니다. 비율은 30%를 차지하였습니다. 영어 구성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6과 단원 제목이 How do I get to the Phillips에서는 과거의 문과 답하기, 길 문과 답하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. 언어의 형식 예문은 There is an old book으로 첫 번째는 30%를 차지하였고 7과 단원 제목이 Wonders of the Nature에서는 가능성 묻고 답하기 물론 표현하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. 언어의 형식 예문은 What is the hardest animal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. 이것은 30%를 차지하였습니다. 그 다음 8과 단원 제목인 Let's Help the Helping Hand에서는 개인 과학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언어의 형식 예문으로는 지도 러브스 쿠킹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40%를 차지하였습니다. 그 다음 2주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2주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확인했습니다. 했으면 O, 안 했으면 X로 표시를 하였습니다. 1주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에서는 2주와 같이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였습니다. 직전 시험 대비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O, 안 했으면 X로 표시를 하여 안 한 것은 남은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